주상 삼세 부처님과 팔만사 천금법보화보살 성품스님에게 지성기비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애국벼 살펴주옵소서. 저희의 득이 참된 성품 이었고 문명 속에 뛰어들어 안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신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사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구이매면서 나와 남을 침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 단혀 여러 생애 지어 늑장 크고 작은 만흐는 물삼보 일심참매 하옵나니 바라옥 근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옵소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 길이 창생하고 온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쯤마다 좋은 국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하이로서 출가하야 기화 눈이 종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금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음한계울 끝인들 법하리까 점잖으신 그 동으로 모든 생명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려도 지성으로 보하디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인 영구족하여 반야시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성진리 깨달은지 육바람멸 행을 닦아 승지급 뛰어넘 고곳곳마다 슬퍼 금만금의 신금고마고 원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월지 지방지 불승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다 통달하오 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동고 무생법인이던지에 나는 보살대자비로 시방극계 다니면서 보현보살행문으로 많은 중생근지 열지 흐르갈래 몸을 낳고 임묘법문 연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고생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는 인난의 이름을 듣느니는 우리 마음 모두 내어 아윤의 굴을 벗어나 대화당지요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면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인들 가정 고통 벗어나서 온봉
식난 무려지다 모든 질병 돌적에는 약불 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살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간일 한가진들 되어리까 상간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진난이나 이 세상 근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열피였던 내정 금고 삼계고에 비어나서 방세계 중생들의 모다 승불아사이다 흑공 그치의 사원들 인내 소원다 하리까 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